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규 아이템 장착이죠. 지금 이제 정확한 거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고 일단 작업 영상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내 쪽이 잘 보이게 카메라 설치했는데 보시면 모니터가 지금 3개가 보이죠. 왼쪽에 2개가 있고 오른쪽에 하나가 있는데 아마 이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보면 왼쪽 밑에 있는 게 후방 카메라고 그 앞에 있는 게 전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또 후방 카메라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중에 해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 3단 지게차 작업을 하러 왔죠. 3단 지게차 작업할 때 요금을 많이 받죠. 어떤 기본 요금이 저희는 이제 8만원부터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만 올려도 8만원입니다. 두 개 올리게 되면 뭐 똑같이 8만원이죠. 지금 오늘 잔디 한 파레트 하고 대리석 조금 있는 거 한 반 파레트 정도 올려줄 건데요. 3단 지게차 요금이 비싼 이유가 있죠. 일단 지게차가 더 비쌉니다. 스탠다드 지게차보다 비싸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는 거죠. 일반 스탠다드 지게차가 3m 정도 올라간다면은 우리 그 3단 지게차는 제 거는 이제 제 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5톤 3단 지게차인데 제 차의 경우 4.25m 올라가죠. 그랬을 때 이제 전방 카메라가 왜 필요하냐. 위에 물론 신호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호만 보고 하는 거랑 또 눈으로 같이 보면서 하는 거랑은 그 차원이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고민 하다가 이제 전방 카메라 이번에 한번 달았습니다. 하나 달았는데 확실히 진짜 작업할 때 보니까 도움은 돼요. 요거 투자해갖고 단 한 번의 사고만 막을 수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본전 뽑고 남는 거죠. 현재 이제 그 축대위로 올려주는데 저기가 이제 3m가 넘으니까 일반 스탠다드 지게차 갖고는 안 되죠. 그래갖고 3단 지게차 갖고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요거 영상 보기 싫으시면은 7분 40초 쪽으로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그 카메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얼마가 들었고 어떻게 설치된 거를. 자, 이런 식으로 위에 올라갔을 때 저희 밑에서는 그 전방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위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영상 보여드린 거는 액션캠을 마스터나 지게팔 근처에 포크 높이로 설치를 해갖고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제 핸드폰, 안 쓴 핸드폰으로 해서 영상을 하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할 때마다 블루투스 연결해야 되고 막 그래서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전방캠을 그냥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요거 설치한 지 지금 거의 20일 정도 되는데 왜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그 영상선이랑 전원선이 카메라까지 나가는 그 전원선하고 영상선이 우리 유압 3단 유압호스에 같이 물려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영상선이 호스 사이에 껴서 씹히는 현상이 생기네요. 그래갖고 얼마나 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일단은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쓰고 나서 중간에 영상선이 씹혀서 끊어지거나 하면은 다른 보강을 하려고 해요. 이제 그거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단은 중요한 거에서 뭐냐면은 전방캠 설치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3단 지게차 작업할 때. 그리고 이제 후방캠도 오른쪽에 하나 더 설치했거든요. 왼쪽에 아래에 있는 건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자체가 후방 주행할 때는 저게 필요해요. 위에서 이제 내려 쏘기 때문에 뒤에를 볼 수 있는데 지게차 바로 밑에를 보려니까 저거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방 감지기까지 설치가 돼 있죠. 후방 감지기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그 전방 카메라 작업하면서 후방 카메라도 하나 더 달았어요. 바로 이제 지게차 끝에까지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주차 카메라 자동차에 후방 카메라 설치돼 있는 건 바로 이제 그 승용차 뒤에 범벅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까지 하는 과정에서 지금 완전 미완성이긴 하지만 이제 완성으로 봤을 때 이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는 설치 안 하고 전방 카메라만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후방 전용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설치해 놓고 보니까 잘 나왔는데 발을 옮기다 보니까 오른쪽 발을 옮겨야 되는데 영상에는 왼쪽 발이 움직이는 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은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 상하 반전은 할 수 있는데 좌우 반전 되어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좌우 반전이 안 되다 보니까 상하 반전은 돼 갖고선 전방 카메라가 나오는데 발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모니터 상에 그 내비게이션에 그 좌우 반전 시켜주는 내비게이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중고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 옵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설치했다가 그걸 다시 철거를 해서 그 카메라를 후방으로 보내고 전방이 될 수 있는 카메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다시 구입을 해갖고 다시 재설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가 두 배로 들었어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전방 카메라 설치하신다면은 그 카메라 구입하실 때 뭐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되는 걸로 사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 대충 보여드렸죠. 이게 지금 제 고프로 화면에서는 이게 영상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만 나중에 따로 녹화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캡이 씌워져 있는데 햇빛 차단 가리개, 햇빛 가리개, 내비게이션 햇빛 가리개 따로 팝니다. 한 4, 5천원 정도 해요. 그걸 설치하니까 밝은 대낮에도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지하실이나 좀 컴컴한 밤에는 더 잘 보이겠죠, 영상이요. 그 영상도 앞으로는 종종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들어갔고 어떻게 설치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사진, 이미지로다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작업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제 카메라 3개에 후방 감지까지 있어요, 제가요. 일단 안전을 위해서라면 뭐 자꾸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 작업이 끝났고 이제 곧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멀티소켓 설치해갖고 스위치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후방캠이죠. 그 다음에 전방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후방캠이 있고 보면 이제 전방캠 그리고 후방감지기가 있고 이제 다시 이쪽 화면만 보여드리면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전방캠 그리고 이제 이게 후방캠 바로 이제 보면은 이 후방감지기까지 나올 정도로 바로 밑에까지 보입니다. 지금 요 화면은 이제 전방캠 화면이죠. 여기다 설치했죠. 그리고 이제 선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요 이제 드릴로 뚫어서 박은 거예요. 피스를. 요 선이 보면 굉장히 조잡하죠. 요 선을 갖다 나중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방카메라. 이게 이제 기존 후방캠이죠.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다시 이제 설치한 후방캠은 아래쪽에 이렇게 설치됐죠. 바로 오므리 밑에다. 그래서 바로 밑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있고 밑에 후방 이제 감지기가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센터에요. 원래 두 개 있었는데 두 개 설치하니까 하나가 간섭이 걸려서 가운데만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로 밑에까지 다 보이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가 들었냐. 전후방 카메라 5만원, 멀티시가책 22,000원, 케이블 젠더 10,000원, 내비 중고 2대 45,000원, 영상선 2,000원, 작업비 2번 8만원, 해피카리게 15,000원에서 토탈이 20만원 정도 들었어요. 20만원 정도면 뭐 직접 하셔도 됩니다. 기술 좋으신 분들은 그냥 직접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근처 단골 카센터 가서 같이 작업했죠. 20만원 정도의 뭐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건 이제 본인들은 나름이죠. 저는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뭐 2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도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사고를 면하면은 이거 돈 다 뽑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신규 아이템 영상이었습니다.